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인데요. 오늘은 블루베리 수확시 이렇게 임시적으로라도 비닐을 꼭 씌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네요. 지금 장마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저희 6월 23일 전북 고창인데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농부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금방 그치겠지 아니면 안 오겠지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저도 지금 비닐을 여기 임시로 씌워 놓은 게 한 10일 전에 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올해는 비닐을 안 씌울 걸 괜히 씌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해년마다 반복되는데, 이게 블루베리가 고생종이라고 해도 대부분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장마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노지도 저도 제가 재배했을 때 비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특히 소비자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도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맛 자체가 틀리니까 보낼 때도 항상 걱정이고, 그리고 가다가 물러 터지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뭐 저장성이 좋은 제품도 많다고 하는데, 저장성이 좋다고 해도 계속 비가 오고 햇볕이 안 나오지 않으면 당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정말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렇게 블루베리 하시는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수확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렇게 옆에까지도 작년에는 더우니까 귀찮아서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잡힌다 싶으면 밑에도 내려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그냥 올려둔 채로 수확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거 지금도 바닥이 좀 물기가 있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바닥이 좀 젖었잖아요. 그만큼 이 블루베리가 땅속까지 다 뿌리가 뻗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두게 되면 노지와 마찬가지로 물을 다 뿌리가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 옆에까지 내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루베리 할 때 수확을 할 때 대부분 그물을 씌우려면 위에 망을 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하우스텔을 몇 개 이용해서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하우스 만드는 거에 3분의 1 정도만 이거 듬성듬성 박으시고, 특히 이 밑부분을 깊숙이 박으면은 3분의 1 정도만 지금 있는 거에 하나 둘 세 개 여기 한 네 칸 정도 한 띄워서 하나하나씩만 박고 중간에 이것에만 고정시켜 주면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물망을 치고 밖에 이 비닐을 씌우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닐을 씌울 때 이거 비닐을 고정할 수 있는 이 할대를 꼭 하셔야 이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꼭 옆에 이 하우스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 쫄대는 꼭 대셔가지고 철사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번거로우시겠지만 만약 이렇게 하실 분들은 밑에까지 이렇게 비닐을 내려갈 수 있게 만드셔야 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확이 끝나면 여기는 감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윗부분은 다 철사를 빼서 다시 비닐을 걷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블루베리가 좋은 상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장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 하우스 안쪽이라 아무 상관이 없죠. 강도도 문제가 없고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따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번거롭겠지만 지역이 남부지방이 아니면 블루베리가
장마와 겹치는 부분들은 특히 또 소비자와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임시로 비닐을 씌워서 하는 쪽도 꼭 참고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희 농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